움직이다가 갑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몸 좀 풀고 계셨나봐요? 겁주려고. 아니요. 아, 그건 아니니까. 제가 성함을 그게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권민석이라고. 아, 저는 김원근입니다. 권 감독님, 김 코치님. 오늘 일단 할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투 스트레이트 뻗는 거. 프론트 킥 앞차기라고 하고 차주는 거, 상대 복부를. 일단 펀치는 허리, 옆구리를 많이 씁니다. 트는 거를 먼저 우리 스트레칭식으로 해볼 거예요. 네. 자. 왜 먹어요? 웃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괜찮은데. 자, 다리가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네. 자, 항상 몸이 돌아갈 때는 네. 한쪽 다리가 축이 돼서 몸이 돌아갑니다. 골프인데요? 오, 비슷해요. 야구 골프랑 비슷해요. 운동은 하나. 네. 이제 그 회전력으로 주먹이 나가주냐, 이제 훅으로 당겨주냐,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봤어? 뭐가 딱 끊어지는데? 그게 나, 지금 훅이 나온 거. 저는 초반에 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할 거 원투 일단 연습을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오른손잡이들은 오른발이 뒤로 빠져요. 근데 보통 보세요. 뒤로 빠져 그럼 사람 다 이렇게 빠져. 이게 아니고 이 벌린 상태 그대로 뒤로 빠져주세요. 이렇게. 아, 이게 바로 뒤로 오는 거구나.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 낮추고요. 깃발 뒤꿈치 뒤셔야 돼요. 손은 우리 얼굴 앞에 올려줍니다. 어깨는 힘 딱 빼주고 여기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주먹을 뻗어 볼 건데 자, 그렇죠. 주의사항이 있어요. 힘을 뺀 상태에서 뻗게 되면 팔꿈치가 툭 나가버려요. 잘못하면 내가 뻗는 순간 주먹을 약간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팔꿈치가 다 뻗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팔꿈치 이게 다 뻗어지는 게 아이고 씨 아우 씨 잭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깨 회전만 가볍게 툭 줍니다. 툭 오케이. 이번에는 뒷손 나갈 거예요. 우리 튼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돌리면서 이 회전력으로 막 우와 마지막에 우와 소리 난다. 툭 하니까 그 소리가 나. 우와 마지막에 우와 아니요 그대로 뻗어주는 거야. 틀면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툭 그렇죠 툭 오케이. 자, 그 아프시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하는 거 원투 앞손 뒷손. 자, 준비 천천히. 아니 왼손 오른손 원투. 이 손부터 하셔야죠. 오 좋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다섯 오케이 여섯 오케이. 자, 용도하고 일단 요거를 밑을 한번 쳐볼게요. 일단 네, 네. 많이 아프신가 봐요. 한번 해봐요. 자, 핸디랩 할게요. 주먹 안 아프세요? 네? 안 아파요. 네. 2억씩 나와. 천천히 천천히 또 오, 괜찮아요. 스트레이트 치러니까. 스트레이트.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자. 자, 이제 왼손, 오른손 갑니다. 네. 천천히. 오케이.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해야 돼. 오. 뻗는 거는 네. 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와, 기초가 되게 생각보다 힘드군요. 스텝을 일단 해볼게요. 기본 스텝. 이 자세가 뭐냐? 나는 항상 때릴 준비도 돼 있고 방어할 준비도 돼 있다. 내가 움직이는데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주보고 연습을 해볼 건데 어떤 식이냐면 네. 자, 보세요. 상대가 나를 보면서 움직여야 돼. 거울이네요? 네, 그렇죠. 거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준비했습니까? 코치님이 먼저 움직이실 거고 네. 같이 보에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고요. 자. 아, 뒤로 가야 되는구나. 네. 웃으면서 다가와요, 무섭게. 아, 엄청 움직이네, 진짜. 그렇죠. 가까이 오지 마요, 때릴 거니까. 아,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 힘들어. 저랑 와주보시고요. 자, 우리가 움직이면서 내가 네? 언젠간 때릴 타이밍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타이밍을 내가 정해줄 거야. 그러면은 움직이다가 앞손을 뻗어주면 돼요. 그렇지. 셋. 오케이. 셋. 오. 잽! 오케이! 잽! 오케이!
시작. 어, 이 순간 이 순간 보냈어. 아, 이 순간 보냈어. 아, 왜 쫄아요? 약간 자, 낮춰서 바로 쯧. 그렇지. 쯧. 그렇지. 쯧. 오케이.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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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스텝이 좋죠? 약간 자, 낮춰서 다음 네. 이제 할게. 프론트 킥. 자, 일단 가볍게 그냥 일단 몸풀기로 차는 연습을 우리 20개만 해볼게요. 손은 항상 우리 가드를 한 상태에서 차는 발 손이 내려갈 거야. 아. 두. 둘. 두. 아니요, 요거는 아. 안 나가셔도 돼요. 요 손 이상해. 하나, 둘, 셋, 손. 손이 계속 같이 나가죠? 자,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올려서 차야 돼요. 네, 네. 어,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 꿈 열라. 꿈 열라고. 꿈 열라. 꿈 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차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짐볼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자, 이거로 연습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합에서 보면은 상의를 저희가 탈의하고 해요. 저도 상의. 탈의합니까? 아니요. 배를 일단 맞춰주는 건데 아, 땅 배를? 부분에 옆에 같은 데 잘못 맞추면 미끌린다? 이제, 그렇죠. 미끌려요, 이렇게. 아. 그래서 가운데를 때려줄 건데 그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짐볼로 연습을 합니다. 두. 하나. 그렇지. 좀 세게? 네. 네. 조금씩 올리면 돼. 처음부터 잘못 쳤다면 이제 발목이 꺾일 수 있어서 조금씩 올리면 돼. 그렇죠. 다시. 오케이. 감정이 지금 왔습니까? 네.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선생님 밑으로 찍으시는데요? 이렇게 찍으시는데요? 제가요? 네. 아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차시는데요? 다시 한번 내볼게요. 아, 잠깐만. 지금. 지금 삐끗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왜 그렇게 뒤에 뒤로 가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가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거기는 상체 제끼면서 엉덩이까지 같이 넣어주면 이제 그렇죠. 오, 좀 쓰신데 팔을 좀 뻗고. 오케이. 오, 지금 몸 썼어요 상체. 그렇지.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정확히 가운데를 잘 차세요. 미끄러진 거 한 번도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샌드백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자, 상대가 뒤로 갔다 앞으로 옵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엉덩이 넣고 상체 뒤로 제껴주는 거. 네, 그렇지. 오. 하나, 오, 둘, 그렇죠. 셋, 오. 됐어요. 왼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세게 찰 수 있으면 좋아. 그래. 아우, 진짜 돼. 세게. 오케이. 아. 와, 은근히 이게 어려운데요? 어렵고 힘들어요. 볼 때는 그냥, 어? 바로 차면 되는 거 생각했는데 하니까 힘든데요? 되게 잘 차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게 다리를 앞뒤로 놓고 이걸 몰라요. 가장 기초가 막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차라고 하는데 앞발걸이 재가면서 하는 게 엄청 잘 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앞차기도 상대가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움직이다가 앞으로 달려올 거예요. 그거에 유형식 맞춰서 배를 쳐주면 돼요. 근데 그냥 배를 쳐주면 우리가 아프니까 네, 이 몸통 보호대를 하고 할 겁니다. 네. 아,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진두지휘. 상처가 엄살이 좀 있으시네. 네. 심해요. 어, 그렇구나. 여기가 뭐 명치라서 약간 밑으로? 네, 좀 아파서. 네. 여기를 맞춰도 됩니까? 거기 또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맞추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셔도 돼요. 원래 킥복싱이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조심히 자. 날아가요. 그렇죠. 이 정도 됐습니까? 네. 네. 좀 센데? 그 정도라고? 네. 오, 아니요, 이게. 동방인 거 아니야, 진짜로? 겉에가 아픈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뒤로 밀려. 아, 제가 딱 맘을 해도 네.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가 아프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감독님 해보세요. 아, 제가 잡으라고요? 아니요. 잡으라고, 이거 잡으라고. 제가 맞아보라고요? 예, 이거 잡으라고. 아. 아니 지금 막 온 나를 이렇게 겁내하면 저 어떻게 배웁니까? 괜찮아요. 정선. 잠깐 자긴 안 차. 네. 사실상 셀 수도 있는 게 달려와서 찬 거기 때문에 그쵸,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방어라 그랬어요. 역할에서 좀 찾으시면 돼요. 오는 거를. 아우
저리가. 여기 수건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진짜? 여기 진짜 아파요. 아니 근데 기분 좀 그러네. 관장님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고 내가 하니까 아프다고 그래요?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 세게 안 했어요? 저는 네네. 세게 안 했어요. 아, 저 세게 하지 마요? 아니 세게. 앞으로 가려고 움직이다가 손으로... 저리가! 저와 왜 때리는 거야? 어 근데 진짜 세.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아프라고? 그렇게 아프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갈비뼈 안이 이렇게 아파요. 이게 안이 아파요 선생님. 아 오버로 이거 빼고. 왜요? 아니 처음에 안 나눠줬으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자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다가 갑니다. 저리가! 움직이다가 갑니다. 저리가! 움직이다가 갑니다. 저리가! 저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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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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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절체육관 이미지가 다시 아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오버하지 말고. 오버했어 오버했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 끝낼게요. 아. 자, 하나 둘 셋. 2편이야? 관장님 보호타원에 진짜 괜찮으세요? 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이게 앞차기가 진짜 좋은 앞차기인데 겉에만 아픈 앞차기가 있는데 진짜 속까지 이렇게 쿵 왔어요. 세구나. 세졌어요. 갑니다.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잖아. 유니레버 매그넘에서 화이트데이용으로 준비한 국주랑 아이스크림이야. 야. 우리 맛있는 녀석들에서 매그넘 먹었던 거 기억하지? 아 당연히 기억하죠. 우리가 매그넘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 올해 받았다!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 받았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름도 있어요, 얘네. 무슨 이름이요? 넘사 쿠션. 넘사 쿠션. 어. 넘사. 크다 뜻이에요? 어, 크다. 쿠션한데, 엄청 쿠션한데? 이렇게 한 하나씩. 아, 이렇게. 전 좀 이렇게 기대서 먹을게요. 드세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 네. 저는 근데 아몬드 좋아해요. 요 초콜릿에 아몬드 박혀있는 게 왠지 더 고소하고 그 씹는 식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들어와요. 이거 아몬드 토리가 안 내요. 초콜릿 토리야. 오도독이? 응. 매그넘이 초콜릿 되게 두껍게 있어요. 초콜릿을 씹으면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 어, 그 소리 나는 거 너무 좋은데. 소리. 이게 너무 좋아. 다 먹었어, 벌써? 네, 맛있어요. 오늘도 잘 놀고 잘 먹었습니다. 매그넘에서 여러분들한테 화이트데이 선물을 드린대요. 무기를 들어와서 보세요. 오늘부터 운동통 1주년도 됐고 운동통 상을 탔어요. 민경 씨한테 전달을 할게요, 이 상을. 이거 저 부담스러운데요? 자, 부상으로 갓김치, 격투기. 이야, 이건 뭡니까?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어머, 한 입만 면제권이지요. 너무나 귀하지 귀한 선물 잘 쓰겠습니다.